안녕하세요. 오늘 먹방은요. 라면입니다. 야,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 먹는 라면집인데요. 예, 탄탄맨이라고. 광고 아닙니다. 사심으로 진짜 먹고 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따로 오더라고요, 항상. 사골육수.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숙주, 그리고 여기 파, 고기 고명, 고기 고명, 청양 라면이기 때문에 청양고추가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이 고추기름, 이 집의 시그니처입니다. 요 고추기름. 예, 거기에다 이제 살짝 그 소스, 비밀 소스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완성이 됐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마늘이죠.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줄게요. 잘 섞어. 오, 좋다. 야, 진짜 제대로 됐다, 이거. 또 국물부터 먹어봐야겠죠. 와. 갑니다. 이 집은 고기 숙주랑 같이 먹어야 돼. 면 굵기랑 숙주 굵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번엔 파랑 같이 파 숙주 면까지 같이 갑니다. 너무 좋은데? 잠깐 목을 축여주죠. 근데 여기 라면집에서 또 핵심적인 거, 요거 이 삶은 계란 반토막이 딱 오는데 완숙인 듯 아닌 듯 진짜 황금 비율로 딱 익힌 이 삶은 계란 한 입에 갑니다. 국물 살짝 해가지고 같이 촉촉하게 촉촉하게 밥 한 공기를 먹은 듯한 어떤 거 포만감은 안 들지만 맛있어요. 여기서 또 라면만 먹으면 섭섭하잖아요. 치킨 가라아케 대왕 맨듀. 이 치킨 가라아케 그냥 먹으면 또 안 되겠죠. 계속 뭔가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 기분 탓이에요. 이 테리테리 소스 함께 찍어서 요렇게 이거거든요. 너무 제대로인데 이거. 그리고 이 집은 이 메뉴에 간장 같이 안 줘요. 왜? 이것만으로 간이 됩니다. 크게 어마어마하죠. 제 눈동자만 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밥이죠. 한국인은 밥입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의 라면집을 가도 밥을 말아 먹는 편이에요. 거기 공깃밥이 가능하면. 라면이라는 게 애초에 사골 육수거든요. 국밥이 사골 육수에 밥 말아 먹는 거잖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기 덩이들이 가장 활약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면 먹을 때 아니거든요. 이렇게 밥 먹을 때 같이 밥 풀고 함께 오거든요. 사이즈가 1:1 사이즈예요. 똑같아. 좀 맵다. 국물 끝에 갈수록 이제 청양 고추의 그 맛이 이게 베이스가 딱 아래 깔려 있으니까 이제 이거 먹으면 배부르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와, 크기 봐. 이거 말이 되냐고 이거. 와, 크기가 굉장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